가공 시 롱칩, 칩 엉킴 현상을 방지하려면 안녕하세요. K-테크니컬TV의 이민선입니다. 선삭 가공 시에 롱칩 발생이나 칩 엉킴 현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신지요? 이런 칩 문제는 지속적으로 가공을 멈추게 하고요. 가공물에도 손상을 주게 돼서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집니다. 롱칩 발생이나 칩 엉킴 현상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지금 코어로이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칩 처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절삭 조건을 조절해보는 것이 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보통의 경우 가공할 때 회전당 이속률을 높이면 칩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힘이 잘 끊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절임량이 인서트의 노즈 R 사이즈 대비 작은 경우에는 절임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칩 처리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또한 노즈 R 사이즈가 작은 인서트로 변경하는 것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. 칩 처리성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적합한 칩 브레이커를 찾는 것입니다. 가공물의 재질이나 가공 조건에 적합한 칩 브레이커를 찾아야 안정적인 칩 처리성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면요, 합금강의 외경 정삭 가공 시에는 LP, 중앙삭 가공 시에는 MP 칩 브레이커를, 특히 내경 가공 시에는 FP와 같이 절삭날이 날카롭고 칩 처리성이 강화된 칩 브레이커를 추천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선삭 가공 시 칩 처리성을 높여서 롱칩 발생, 칩 엉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.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방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? 코어로이는 고객 여러분께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려서 문제가 없는 완벽한 가공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